정말 이렇게 풍성한 그 어떤 영양 덩어리의 식사. 오늘 남편과 함께 먹을 점심 메뉴입니다. 샐러드 하나여도 한상 차림 못지않게 영양은 꽉 차 있는데요. 특히 갱년기 건강에 신경을 좀 썼죠. 단호박이 그 여성들에게 좋고 또 갱년기에 좋다 그래서 단호박 삶아서 샐러드에다가 넣고 콩이 그 여성 호르몬을 그 뭐 대체할 수 있는 이소플라민인가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검은 콩도 먹고요. 뭐 이런 뭐 데드콩도 먹고 콩은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바꿔가면서 많이 먹어요. 밥에도 넣고 샐러드에 삶아서 넣기도 하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갱년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도 중요한 방법은 음식에 있죠. 갱년기 극복,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야 가족들도 갱년기를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아내가 뭐 시키는 거 뭐 100가지면 100가지 다 안 됐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뭐 70, 80가지 이상은 들으려고 했으면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만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갱년기를 이겨내는 저의 핵심 비결.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유산균 YT1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게 유산균인데 갱년기에 좋은 유산균이래요. 저 같은 사람한테 딱인 것 같아서 저는 유산균은 먹은 지 벌써 한 8, 9년 됐어요. 근데 갱년기에도 좋은 유산균이다? 그래서 이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유산균은 지금 이거 먹고 있어요. 유산균으로 갱년기를 관리한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 전문가들은 장내 세균과 갱년기의 연관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 속에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특정 유산균을 발견하게 됐죠. 수많은 유산균 중에서 특정 유전자를 지닌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 YT1을 선별하였고 전임상 연구를 통해 갱년기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골다공증을 연구하던 국내 연구진은 갱년기 쉬와 정상 추의 장내 미생물에 큰 차이를 발견했는데요. 일정 비율로 있어야 할 유익균 YT1이 갱년기 쥐에겐 없었던 겁니다. 갱년기 쥐에게 갱년기 유산균 YT1을 12주간 투여했더니 장내 환경 개선은 물론 갱년기의 대표 증상들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합니다. 갱년기 동물 모델에서 골밀도는 약 10%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통증 민감도 증가와 우울증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YT1 투여를 통해서 개선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울증 증상을 평가하는 강제 수용 동물 실험. 갱년기로 우울증에 걸린 쥐에게 갱년기 유산균 YT1을 투여했더니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있는 쥐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YT1을 장기간 투여 시 갱년기 동물에서 나타나는 우울증 증상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